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긍정학 개론의 긍정학 교수, 긍정의 원더우먼입니다. 아, 제가 원래 꿈이 교수였거든요. 수학과 교수였는데, 제가 조금 전에 좀안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동생한테 막 얘기를 하니까, 긍정학 개론의 긍정학 교수님이 좋게 생각하셔야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맞네. 내가 긍정학 교수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붙여봤습니다. 네, 이렇게 교수의 꿈을 애터미에서 이루네요. 여러분들도 이 긍정학 개론을 수강하고 나면 긍정적인 사고를 할수 있다. 이렇게 될수 있도록 한번 준비를 해볼게요. 오늘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 이야기를 남기고 싶어서 오늘은 11월 30일 월요일입니다. 애터미 프로모션이 떴죠. 오전 10시였어요. 근데 오전 10시에 제 강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파트너들이 프로모션을 주문을 해야 되니까 5분만 늦게 시작하자고 했죠. 하지만 폰은 계속 빙글빙글 돌고 겨우 들어가면 장바구니에서 또 막히고 저도 모르게 아 진짜 10시에 미팅 시작하는 건 많으니까 10시에 하지 말라니까 왜또 10시에 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제 제가 본사에다가 몇번 건의를 해서 저희가 프로모션 시간이 오후에 원래 잡혔었는데 다시 뭐 저번 주부터 10시에 잡혔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10분이 지나도 안 돼서 저는 포기를 하고 마냥 기다릴 수가 없어서 이제 15분 정도 지나서 그냥 강의합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강의를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강의 전에 핸드폰을 보니까 남편이 문자 하나 보내놨더라고요. 센터에서 부정적인 소리 하지 말라니까 이렇게 문자를 보낸 거예요. 제가 딱 톡을 보자마자 그 순간에 그동안 프로모션 한 적도 없는데 코로나19 터지고 이렇게 프로모션 해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되는데 역시 사람의 불만은 끝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각하면서도 스스로 반성도 했는데 저도 사람이니까 당연히 순간순간 부정적인 표현을 많이 할수 있겠죠. 하지만 바로 생각을 고쳐 먹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이제 긍정학 교수니까 더 노력해야 될것 같아요. 민망한 상황이 많이 생기겠죠. 긍정학 교수가 왜 저래? 이러면 안 되잖아요. 네, 어쨌든 제 강의가 끝나고 나서 남편이 강의를 하는데 남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또 생각을 많이 했어요. 프로모션 주문하셨어요? 이렇게 파트너들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잘안 되시는 분들은 끝나고 저한테 오세요. 그나마 빨리 할수 있는 방법 좀 알려드릴게요. 하면서 오늘 혹시 못 잡으셨더라도 소비자들한테 가셔서 애터미 아침부터 핸드폰 컴퓨터 다 켜놨는데도 못 잡았다. 투덜거리지 마시고. 같은 상황이라도, 야, 대박이야. 내가 핸드폰 컴퓨터 다 켜놓고 대기했는데, 사람이 엄청 몰려가지고 서버 다운되고 주문도 못했어. 진짜 애텀이라는 회사 대박인 것 같아. 10년간 한 번도 이런 행사를 한 적이 없대. 그런데 코로나 때 사람들 힘내라고 코로나 터지고 나서부터 이벤트 하나 봐. 오늘도 여러 가지가 떴는데, 아, 내가 겨우 고등어만 하나 건졌다. 야, 너도 고등어 한 세트 먹어볼래? 아, 애텀이라는 회사 진짜 좋은 회사 같지 않냐? 이렇게 전달해보는 건 어떨까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들으면서 우리 남편이 예전에는 참 부정적인 사람이었는데 애터미 만나고 또 맨날 긍정을 외치는 저랑 살면서 많이 변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긍정 긍정 외치지만 부정적인 표현을 하거나 짜증을 낼 때도 많아요.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사람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요새는 제가 남편과 아이들한테 더 배울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 역시 어린이집과 학교에서 아이들이 참 긍정적이네요.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부모가 어떤 태도로 아이와 대화하고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가 수년간을 거쳐서 아이들에게 스며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일들이 있었나요? 그 중에 화가 나고 짜증나는 사건 들도 있었다면 그 안에서 긍정의 요소를 찾아보는 연습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 그럼 또 다른 이야기로 다음 시간에 찾아뵐게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